숙녀는 속세를 떠날 때 머리를 자른다고 하지? 나도 자르려고 왔어. 너. 작별 인사하려고 왔어. 친구로서. 가끔 네 생각했었어. 이럴 때 희우는 어떻게 했을까. 근데 이제 안 하려고. 평범하게 돌아와서 이렇게 평범하게 술도 한잔하고 싸우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인형 하나 선물 받으면 그걸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. 김이야. 속상한 일 있으면 다 얘한테 쏟아내고 넌 김이야답게 살아. 어. 힘들면 와. 내가 또 사줄게. 고마워. 갈게. 응.